꿈 같은 현실과 환상이 이루어진 걸까? 꿈에 그리던 사람. 안녕하세요. 아템 콘서트 가족 여러분, 배우 에녹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배우를 하고 싶다는 생각은 막연히 무대에 서고 싶다 이런 생각은 어렸을 때부터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신압으로 배우가 됐거든요. 그 알타보이즈라는 작품을 막 제가 오디션 어떻게 막 해봐야지 하면서 몇 년부터 준비해가지고 이러진 못했는데 정말 우연한 기회에 알타보이즈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왔었죠. 알타보이즈를 하고 나서 꼭 배우를 앞으로 계속 하고 싶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그 관객분들의 호응도 너무 좋았고요. 근데 그걸 느끼면서 알 수 없는 정말 이 속에서 우러나오는 행복감과 기쁨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앞으로도 계속 공연하고 싶다, 뮤지컬 하고 싶다, 연극도 하고 싶다, 연기하고 싶고 노래하고 싶다, 춤추고 싶다, 이러한 욕구들이 굉장히 커졌던 것 같아요. 이미 있었던 실제 사건이고, 근데 저도 역시 모르고 있었던 사건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그 구전으로 뭐 국사 선생님이나 이렇게 해서 듣긴 했는데, 실제로 이 보도 지침이라는 걸 가지고 법정까지 갔었고 어떤 판결이 났고 그게 현재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는 모르고 있었다가 요번에 알게 됐는데, 실제 사건이고요. 언론에 대한 탄압을 못 이겨서 그거를 폭로하게 된 어떤 기자의 얘기고요. 저희 극은 법정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 법정 형식 안에서 그 기자와 이 다른 쪽, 제가 있는 검사와의 치열한 공방이 이루어지는. 그런데 여기서 참 재밌는 건 판사, 검사, 변호사, 그리고 피고인들. 이 사람들이 대학교 때 교수님이었고 그 교수님 밑에서 배우고 있었던 한 학생들로 꾸며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피고와 검사와 변호사가 대학 때 친구였어요. 그런 부분 설정도 굉장히 재밌었고, 그래서 느껴지는 갈등들이 있고요. 중간중간에 그런 친구의 모습들도 비춰지고요. 실제 있었던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최동결이란 검사 역은 허구의 인물이기도 해요. 그 세 사람을 엮어주는 허구의 인물로 좀 나오는데, 악역이라고 얘기하기엔 좀 뭐하지만, 그런 그 언론 탄압이 있었던 시기에 그 반대편에 서 있는 한 인물이죠. 친구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친구들의 언론 탄압에 대해서 힘들었던 부분들을 제가 인정하게끔 만드는 그런 인물이에요. 그거를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이 재판이 유죄로 판결이 났었었고요. 그 유죄로 끌고 가려고 하는 인물이죠. 최근 몇 년 안에 한꺼번에 악역이 몰린 때가 있었죠. 한 해, 한 2년 안에 악역만 줄곧 쫙 해왔었는데, 악역의 매력은 그랬던 것 같아요. 이렇게 보통 그렇잖아요. 그 자기가 평소에 해보지 못했던 것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언제 제가 사람을 죽여봤겠으며, 언제 그렇게 성인으로서 누군가에게 큰 소리로 막 욕을 하면서 싸우기도 하고 그런 적이 많이 없죠. 일반 사회에서 사회 구조상 그런 것들을 마구 표출을 해보는 것에 있어서의 어떤 짜릿함 분명히 있어요. 일단 지금 보도 지침이 있고요. 그 이후에는 제가 해보지 못했던, 너무 또 뮤지컬을 계속 해오긴 했는데 각 역할마다도 매번 다르고 각 작업마다도 뭐 스텝이 바뀌거나 배우가 바뀌어서 되게 재밌긴 한데, 그래도 어떠한 형식 안에서 계속 그게 그 진행이 되고 반복하다 보니까 좀 새로운 걸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새로운 작업.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극장에서 공연을 하거나 이렇게 하다 보면 늘 노래하고 또 연기하고 뭐 이런 부분들만 계속 있잖아요. 매번 새롭기도 하지만 그 틀조차도 좀 깨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다른 장르에서, 뮤지컬이 아닌 다른 장르에서 해보고 싶은 부분들도 있고요. 앞으로 향후 한 2년 정도는 안정적인 역할들 말고 좀 더 도전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찾아보려고 해요. 아트앤콘서트 가족 여러분, 저희 보도 지침 많이 보러 와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정말 좋은 스태프분들과 좋은 배우분들이 나와서 열심히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작품이 나올 것 같고요. 따뜻한 봄날에 따뜻한 마음을 갖고 돌아가실 수 있도록 저희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꼭 보러 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